그럼 지금 제가 살립니다. 살립니다. 이걸 제가 살립니다. 내 똥 안. 야, 똥 냄새 너무 좋네. 그냥 똥 냄새. 에헤이. 저게 다 응축해 있잖아요. 소라의 그 향과. 맞아. 저 디퓨저요, 디퓨저. 와, 형 화가 잔뜩 납니다. 이거 냄새만 맡아도 배가 화가 잔뜩 나요. 기가 막혀. 어, 진짜 맛있다. 아, 원래 통으로 하나 싹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. 아, 여기 아그작아 이게 꽉 차가지고. 좀 한꺼번에 먹어, 좀 그렇게 드럽게 먹지 말고.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한 입에 들어놓은 배고파서 그냥 안 떼먹어야 할 거 아니야. 안 생기려고 자꾸 먹는 거예요. 왜냐면 씻다 보면 뒤로 들어가잖아요. 아쉬우니까는. 너무 없으니까. 아, 진짜 안 하네. 똥이잖아. 저 귀한 거 준 건데, 그래도 먹는 사람들한테는. 맞아. 좋아하는 사람 매니아들은 또 좋아하죠. 똥 먹어? 똥 안 먹었어요? 똥 안 먹는다고. 정말 먹기도 잘 왔네 정말. 형, 소라는 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. 저. 먹어봐. 먹어요? 먹어봐, 먹어봐. 저거는 매니아들은 저거 무조건 먹어야 돼. 형, 똥 안 먹어요? 나는 똥 못 먹어. 어, 똥 좀 먹어봐요. 똥을 먹어본 적이 먹어봐. 없어. 진짜 맛있었는데요. 너는 한 번. 아니, 진짜 녹진해서 둘이 해요, 그럼 둘이. 나 뭐 많이 먹으니까. 아니, 형, 왜 이렇게 말하는데? 이 맛있는 똥을 왜 안 먹냐고. 잘 익었어? 유정 씨, 똥이 무슨 맛이야?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약간 씁쓸하면서 고소하고 크리미한 것도 있죠? 그쵸, 약간, 그쵸. 어, 약간 어, 진하면서 네, 뭐 응축된 것 같은 찐덕찐덕한 찐덕하면서 아까 얘기한 건 녹진하면서 녹진한. 아니, 녹진하다는 뜻이 춘장님 어떤 뜻입니까?